아 배고파. 아니 빨리 맛살을 계속 훔쳐 먹어요, 지수 언니가. 언니가?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? 제가 그러면 내가 다 도와줄게. 참기름 없잖아요. 오빠요. 잘못 뜯어서 여기 진짜요? 이렇게 됐어. 아 언니. 식초? 이렇게 뜯어야 됐어요. 이게 내 먹는 게. 근데 이게 그렇게 뜯겼어. 세 개 정도까지 할게요. 그래요. 지수 언니 먹기만 하지 마요, 진짜. 뭐야? 아 손맛 아니에요. 저희 장갑 꼈습니다. 밥에 뭘 넣죠? 참기름을 섞나요? 아니면 아 이건 여기 이제 맥기 받았습니다. 맥기는 아 맥기는 간장이에요. 간장 아니야 해봐. 아 간장이에요. 너무 짜요. 아 맥기 넣어. 아니 아니 안 돼. 여기다. 자 김밥에 간하는 거 처음 본다는데요? 맥기 누가 맥기는 심순의 막내 딸이래. 그럼 맥이야 맥이. 어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이거? 아 그만. 언니 이거 짜면 언니가 먹어야 돼. 태국 퓨전 요리니까 맥기를 넣었어 방금. 아 감사합니다. 저는 지금 가시를 바르고 있어요. 태국 소스로 네. 소금 대신 하는 거 어때? 근데 이미 맥기예요? 아, 근데 네. 그럼 퓨전이 아니잖아. 이사야 똠얌 그 가루를 넣어보는 건 어때? 오. 근데 약간 고등어가 짜서 그럼 맥기를 전 넣게. 무시하시면 돼요. 뭐지? 아니 무시해? 요리사 한 명, 보조 두 명, 놀러온 초딩 한 명. 리사야 놀러온 초딩이야. 언니 아니에요? 놀러온 아니 아니야 리사야. 근데 밥이 너무 많아? 밥을 이만큼 넣을 거야? 근데 이거 약간 참치김밥 같은 밥 너무 많대. 근데 우리 똠얌꿍 페이스트 네, 넣을까요? 뭐 이렇게 막 다른 숟가락으로 거. 바르는 거. 고수? 고수 넣으래요. 펫 넣을 수 있나요? 그러면은 시금치 없으니까 포도 넣을까요? 응. 이거 미세먼지 좋은 음식이잖아. 저희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김에 태국 음식도 함께 만드는 거라고요. 포도 오케이 오케이 그만. 오케이. 음식물 쓰레기를 김에 싸서 버리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. 아니야 너무해요. 감성이 가득한 요리예요. 빨리 미세먼지를 먹을래요. 내 배탈각. 아, 모자이크 좀. 해볼게요. 뒷가시가 너무 많아. 죽겠다. 아니 그게 아니라 밥을 너무 많이 넣었다니까. 밥이 여기까지 있는 김밥이 어디 있어. 한 맛이라도 많이 나야지. 아 배려 배려. 저 맞게 하고 있나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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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맞게 하고 있나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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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얼이 김밥이야. 이거 원래 위에 뭐 바르잖아 알지? 뭐야? 아 찍어 먹는 거야. 이거 찍어 뭐야? 먹는 거 어때요? 김밥은 좀 반짝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너무 반짝이지 않아. 참기름 바르자 그럼. 야 안 돼 안 돼. 아 진짜 살짝 먹는 거야? 제 세잖아요. 그냥 느낌 오! 김밥 느낌 나. 김밥을 왜 발라? 아 김밥 느낌 나. 괜찮다. 김밥 느낌 나잖아. 네 이런. 너 근데 기름질 것 같아. 저녁 아직 안 드셨죠?